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법 페인트 유튜버입니다. 오늘 영상 중에 이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지리. 수성 실리콘이나 아니면 변성 실리콘을 쓰는지, 그 다음에 이런 히팅건. 겨울철에는 꼭 필요하죠. 벽이 얼었을 때도 녹이기도 하고, 카바링 테이프 잘 안 붙을 때 달궈서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퍼티 같은 것도 말릴 때 쓰기도 하고, 용도가 다양한데요. 히팅건 강하게 틀어서 오래 놔두면 고장나지 않냐, 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히팅건은 이게 2000W예요 얘를 갖다가 이 가정집 전기가 들어오는 용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두 개를 튼다 그러면 차단기가 떨어져요. 만약에 차단기에는 맨 앞에 커다란 게 누전 차단기라는 게 있어요. 그 누전 차단기가 노후됐을 경우에는 노후되면 누전 차단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작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차단기를 교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히팅건을 두 개, 세 개를 틀면 안 됩니다. 키로수가 딸리기 때문에. 네, 가정집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트냐. 그리고 얘를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선 2000W 풀로 계속 틀면 얘 고장납니다. 예, 네, 며칠 못 써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세 개를 갖고 다녀요. 기본 세 개를 갖고 다니면서 얘를 세게 틀질 않습니다. 그냥 강이 있으면, 이 강이잖아요? 중간 정도로만 듣고 써요. 중. 중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급할 때만 하나 정도 세게 틀어놓고, 그러면 세 개를 쓰면, 예를 들면 2000W니까 하나하나 세 개 쓰면 3000W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기 안 떨어집니다. 어지간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하우를 이런 식으로 방법을 터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팅건도 쓰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이 드라이기. 이 드라이기도 1800W, 2000W 이렇게 가요. 근데 드라이기가 왜 이걸 갖고 다니는지. 얘는 히팅건보다 열은 강하지 않지만 얘는 은근히 공기를 대퇴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탄소코트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페인트, 방문 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친환경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그럴 때 히팅건으로다가 빠대 잡고 말리면 퍼티가 터지거나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드라이기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팅건은 세게 틀면 고장난다. 약하게 틀어라.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물어보셨는데, 저는 댓글에 답을 남겼어요. 예. 수성 아크릴 실란트만 쓴다고요. 여기 보시면 고탄성 아크릴 실란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쓰시면 특별히 다른 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뭐 다른 데 거 실리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나중에 변색이 안 돼요. 다른 실리콘들은 좀 가격이 싼 것들은 쓰고 난 다음에 보면은 실리콘이 거무죽하게 속에서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변색이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실리콘입니다. 이거 A4000이라고요. 고탄성 아크릴 실란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겸허히 듣겠습니다. 저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감사합니다.